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전번에 시간에 이야기했던 요 개념적인 부분, 인스턴스 그룹, 인스턴스 템플릿, 그다음 뭐 디스크 스냅샷 이미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직접 한번 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스냅샷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VM 인스턴스는 앞에서 여러분 과정 들으셨다면은 뭐 한두 개 정도 여러분들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VM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레드 그 우분투 이미지로 이제 만드는 사례인 것이고요. 뭐 여러분들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어떤 어플리케이션까지 올라온 것을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안 프로젝트라는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었고요. 요 만든 것을 현재 잠깐만요. 이렇게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자, 시작을 좀 해놓도록 할게요. 자,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인스턴스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상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냅샷을 좀 보도록 할게요. 스냅샷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어떤 연구 디스크 스냅샷을 만들어서 디스크를 신속하게 백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요 디스크도 해당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VM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디스크라는 것을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고요. 그 인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또 이제 스냅샷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디스크라는 말이 요 디스크일 수도 있고 요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요게 더 확률적으로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된 어떤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새 디스크에 컨텐츠를 전송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업이다. 제가 어느 시점에 이 스냅샷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백업을 해놓고 그것을 디스크 방식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인스턴스 방식으로 쓸 것이냐 아무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냅샷을 만들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스냅샷이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분투 스냅샷이라고 여기 보고 01, 그 다음에 우분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게 DMZ 구간, JMZ 대 우분투 웹 서비스 운영, 그다음에 초기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스냅샵을 설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냅샵이라고 한다면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상 환경, 여러분들 버추얼 박스나 VMware,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 스냅샵들을 찍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화 버전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 현재까지 된 것들을 이렇게 스냅샷을 보통 찍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도구들을 설치를 해놔요. 이 도구라는 것은 어떤 분석 도구 같은 경우나 뭐 개발 도구 아니면 시스템 운영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요 시점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스냅샷을 찍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점에서 내가 패치가 완료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컨텐츠가 되면은 세 번째로 스냅샷을 찍고 이런 식으로 찍은 다음에 요 2번이나 1번들이 필요 없으면은 삭제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남겨두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스냅샷들을 계속 남길 수가 있죠. 그 개념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 디스크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안 프로젝트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시면은 요거 현재 이렇게 그 운영되고 있는 요 하나를 이렇게 인스턴스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 있는데 지역 같은 거는 뭐 아시아 태평양, 유럽이나 미국으로 해서 백업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지역을 다중지역이 아니고 그냥 지역을 선택하시면은 뭐 이렇게 있는데 서울도 추가가 됐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스턴스 쪽이 서울 지역에 없고 그다음에 그 미국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국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라벨이 있는데 라벨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라벨은 다루지 않았는데 라벨이란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정의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면 가이드가 좀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조금 번역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이 라벨을 지정을 하면은 이렇게 연결된 리소스를 간단하게 그룹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 값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API를 이용한다거나 구글 API 같은 걸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이용할 때이 라벨에서 검색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문자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키값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로케이션,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우분투에다가 제가 워드프레스라는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올려가지고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라벨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추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내가 DMZ에다가 하겠다. 뭐 DMZ 아니면은 DMZ 구간에 있는 웹 서버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죠. 로케이션은 뭔가 이런 미국 뭐 이런 로케이션 위치 이런 거 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라벨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많은 인프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구글 API나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이 콘솔이죠. 콘솔. 예,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제 콘솔 같은 거를 이용을 할 때, 프로그램화 시킬 때 이러한 키값이나 라벨값 키 값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냅샵이 디스크 암호화 설정을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라고 이렇게 암호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기 시점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요걸 삭제하고 예, 시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이제 스냅샵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간단하죠? 네,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있는 것들을 인스턴스나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네,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시점에다가 이렇게 수동으로 하나씩 예, 만들어서 이렇게 스냅샵을 하나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다 만들어지는 동안에 좀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냅샵으로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요 스냅샵을 가지고 또이 VM 인스턴스에서 가져와서 이제 가상 환경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요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가상 인스턴스를 만들었죠. 첫 번째는요, 이게 제일 기초죠. 어떻게 보면 기초인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 이미지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뭐부터 시작하냐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냐에 다릅니다. 근데 보통 인스턴스를 이용하죠. 인스턴스를 이용하는데 이것들을 이미지를 이용합니다. 보통 인스턴스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스턴스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인스턴스 만들기를 누르면은 이미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머신을 이용을 할때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부팅 디스크 요것들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관점, 예, 하드웨어를 내가 얼만큼 구현할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부팅 디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 기본적으로 대비한 기반이 아니고 이러한 이미지들, 이런 것들 있죠. 대비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죠. 이미지들이고, 맞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이미지들, 나중에 이따가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춤 이미지. 그 다음에 아까 스냅샵 우리가 하나 스냅샵으로 했잖아요. 그 스냅샵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 이미지 같은 거 인스턴스는 요거하고 스냅샵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기본 이미지, 이건 기본 제공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개 이미지죠. 공개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공개 이미지가 아니고 맞춤 이미지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냅샷도 있고, 그 다음 디스크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을 때, 그 디스크라는 영역과 이미지라는 거하고 스냅샷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냅샷이라는 것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고 또 여기에서 선택해서 예, 여기서 스냅샷을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또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수동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스냅샷을 통해서 스냅샷은 또 뭘로 만들었죠? 인스턴스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스턴스 01 초기화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요거는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인스턴스 안에다가 제가 요 인스턴스가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요. 툴을, 도구를 추가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추가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다 하고 난 뒤에 또 여기서 인스턴스가 발생을 할 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를 다시 또 스냅샵으로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냅샵. 그런데 저희가
뭔가 작업을 하다가 이 초기화했던 요누마에 대해서 또 스냅샵 어떤 버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할 수가 있죠. 예, 초기 버전이요. 그러면은 얘가 바로 백업 개념이 지금 현재 된 거. 수동을 할때그 개념이에요. 수동을 만약 한다면 여러분들요. 그러면은 얘를 인스턴스를 어떻게 해요? 요 초기화 버전으로 이렇게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죠. 하나요. 그러면 인스턴스가 이제 두 개가 생기는 거죠. 바로 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생겼던 스냅샷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스냅샷이 01이 아니고 02죠. 얘는 01이 인스턴스 초기화했던 것이 여기까지 되니까 얘가 01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스냅샷 하나 찍었던 것들, 이게 야하고 어차피 똑같죠. 야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되게 어렵죠, 지금. 이렇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면은 이제 스냅샷 2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VMware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버추얼박스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 똑같은데 이제 VMware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클라이언트로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는 그 뭐라고 하냐 이게 플로우가 그려지거든요. 플로우가 그려집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자, 요거와 같이 지금 요거는 이제 VMware vSphere 스냅샷 사례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플로우가 좀 그려져 있어요. 좀 보기가 좋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냅샷 관리들을 이제 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클라우드요. GCP를 이용하는 것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스냅샷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한번 요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스턴스를 뭐두 번째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스냅샷이라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스냅 뭐 01, 뭐01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냅샷 2단계. 그래서 최대한 좀 쉽게 여러분들이 좀 만드시면 됩니다. 보기 좋게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만드시면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그전 초기화 상태의 스냅샷을 이용해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